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들어 그가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 말씀 반복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첫 번째 그들이 악을 행할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대적하게 합니다. 또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또한 모압 왕을 일으켜서 모압 왕으로 하여금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그들의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세워서 우리를 괴롭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호와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힘을 주신다. 즉 우리 주위에서 만약에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또한 내 나라를 괴롭히거나 내 가정을 흔들어 댈 때 그 일을 행하신 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른 그 어떤 신도 구원의 신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여호와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족속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돌이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 신약에서 말하는 말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부르짖은 것은 바로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된 거죠. 보여지는 신을 섬겼던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그 말로만 듣던 여호와를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이 그 애굽 왕의 압제와 고통을 주는 종살이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 고통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다. 내게 있어진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앞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이 사사기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누구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것이, 그들이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한 구원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그들에게 세워서 보내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원자, 그것이 누구든 누구를 세우든 하나님이 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부르짖을 때 또 한 구원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세우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세운 한 사람,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지정한 아들, 한 아들 이삭을 세우셨던 것. 근데 그 이삭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씨를 내셨다는 것. 그 한 씨는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따라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첫째,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여호와를, 구원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은 이미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건져낼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구원자를 세우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계속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하신 이 한 구원자,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을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아니하면 바알과 아스레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단 한 분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접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구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성령으로 하여금 드리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드려져서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도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한다는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써져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그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라는 거죠. 곧 산재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이 산재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임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셔서 그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를 세웠어요. 그 한 구원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셔서 그 한 구원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우신다는 거죠.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나아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모든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는 역사를 이루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야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그들이 부르짖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라. 그러나 그는 상관없이 부르짖습니다. 왜? 그에게 주어진 절박함이 그를 부르짖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만큼 나는 나에게 처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만큼 절박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알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고 찬양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일부러 고통을 주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함으로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아무도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모압 왕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군하고 그 땅을 빼앗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한 번 여호와께 범죄한 것보다 돌이켜 회개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더 범죄하고 그 다음에 또 돌이킨다 할지라도 또 범죄하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나아갈 때는 그들이 받는 고통이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더 강성해져 있죠. 믿는 자보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이 더 힘을 얻고 강성해지느냐? 그건 그만큼 교회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해야 되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믿어드리는 것 같은 모습 필요 없어요. 그럴싸한 예배의 모습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떠한 근사한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이 세상을 이깁니다. 한 교회 회개의 불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 교회가 회개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한 교회가 교회가 회개가 일어나서 그 교회마다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신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능히 이 모든 악한 세대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중보자들을 세우십니다.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있어 왔지만 그 시대 때마다 중보자가 있었어요. 이 사사도 역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가서 그가 이스라엘,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고 대적을 무찌르고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오는 일.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중보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아담의 범죄와 함께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 중보자 되시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건져내오도록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한 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는 더 강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각 자기 거를 해요. 다 내 사역이야. 내 목회고 내 사역이고 내 양떼야. 주님의 양떼입니다. 치리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양떼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곳곳에 보내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세우셨다는 것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구원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어둠 가운데 놓여서 고통하고 부르짖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면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우리는 반드시 연합해야 돼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분명히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다 그랬어요. 각각 다르게 주셔서 그 은사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한 몸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서 한 몸을 세우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주님은 어떤 자에겐 기도의 능력으로, 어떤 자에겐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자에겐 예언의 은사를, 어떤 자에겐 섬기는 은사를, 어떤 자에겐 물질로 또한 돌보는 은사를, 각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봉사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성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오증사역이라고 말하는 것,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이러한 사역으로 이름을 줬다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러한 사역들이 전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고자 하시라는 이 뜻을 망각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구원을 하시는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만 생각했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그 이름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길 원하는지 그 뜻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은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구원이 부르는 나부터 이루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도 건져내는 일을 해야죠. 교회가 정말 성도들을 건져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혼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큰지를 목사님들이 아시고 그들 영혼을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 여호와 영이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들은다면 한 구원자를 보내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고통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가야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은 바로 주님이 그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 영혼을 나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 고통하는 영혼을 나에게 붙일 때는 그 영혼을 건져내라는 거죠. 시편 107편 13절 말씀.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바로 죄와 사망의 그늘이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걸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죄와 사망의 그늘이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메인 줄을 끊으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인 죄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사망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모든 저주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건 구원이요. 그 모든 줄은 다 끊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 온니엘이 가서 대적하여 원수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스라엘로 함께 싸움에 동참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사망의 얽매인 자들의 줄을 끊어내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용사로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오늘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내 영혼의 구원, 이것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시편 22편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4절에서부터 5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22편 4절에서 5절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했다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히브리어 중에 두 번을 반복해요. 말하는 것은 강조할 때 두 번을 반복해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하고 의뢰해야 돼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 분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그 한 과부가 강청하는 것을 기도로 표현한 거.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그렇게 강청했을 때 들어주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강청.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분 앞에 우리는 강청하고 부르짖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으로 믿고 맡기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이 말씀은 세 번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간절히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구하고 구할 때, 의뢰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위경에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사를 세운 것은 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또 한 구원자로 이 땅에서 주님은 곳곳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사사들을 세워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웠지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진멸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두머리 누가 쳤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모은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셨으니 우리도 나팔을 불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싸워서 승리할 때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모였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지만,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연합되어진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메소보다미아 왕을 일으키고 모압 왕을 일으켜서 그들로 조공을 바치고 고통을 받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를 기억하게 하고, 그 범죄한 자들이 여호와를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세우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기에 우리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그 어떤 방법을 찾거나 그 어떤 것을 구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고통 가운데 놓였던 우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고 더욱더 간절히 찾고 예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행보를 행했는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또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 모든 일을 연합하여 함께함으로 주어진 사역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며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구원의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고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